그래서 심리학이 우리 생활에 여러 가지 도움을, 우리의 어떤 고민거리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크게 뭐 글 전체를 파악하는 게 이제 점점 중요해진다 했어요. 그래서 뭐 너만 그런 고민이 있는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비슷한 고민 갖고 있는 사람 chances are 아닐 것 같다 라는 표현에서 아닐 거야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심리학의 학문이 human minds와 behavior에 대한 study of라는 거 얘기한 다음에 그게 원인이 되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minds와 behavior 연구하니까 그래서 psychology can help you find a solution to your problem. 여러분들의 고민의 solution을 그렇죠 find 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크게 고민이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고민, 그러니까 이런 파트 있죠. 본문에 이런 파트가 나오면 이런 행동은 어떤 질문,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여기에 해결책들이 있죠. 해결책과 질문을 연결시킬 줄도 알아야 돼요. 첫 질문이 뭐였냐. 그러니까, 아, 나 너무 막 그 뭐, 배 아프고 이런 애들 있잖아. 시험 치는 날 아침만 되면 배 아프고 이런 애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안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거죠. 뭐,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 그러죠. 뭐 그런 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가 이게 이제 중요한 저 How do I become, get less nervous가 질문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고 그 예에 대해서 뭐 진짜 어떤 실질적인 상황이 어떤 애가 막 이제 발표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긴장되는 선생님이 와갖고 이렇게 해라! 그랬더니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진짜 뭐 어떤 긴장도 풀어지고 잘할 것 같은 기분이 든다라고 이런 예를 쭉 보여준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아 뭐 어떤 갑자기 권위자를 딱 내세우면서 이 권위자에 따르면 우리의 행동이나 어떤 자세의 변화가 마음의 변화를 일고 그 마음의 변화가 어떤 결과로서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 이런 것을 낳게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장들이 뭐 it was 뭐 쭉 나왔습니다. 분사구문 나오고요. 지수 막 긴장하면서 뭐 앉아갖고 막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then her teacher came over and told her to stand tall like Wonder Woman. 뭐 이렇게 쭉쭉쭉쭉 나갔었죠. 그랬더니 뭐 그렇게 한 다음에 for a few minutes 동안 몇 분 동안 for a few minutes 동안 after she stood 근데 이게 after standing 까지 됩니다. 분사구문 되죠. 그냥 standing tall도 된다 해서 분사구문 만들 수 있다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뭐 한 다음에 did not feel nervous 해야 되겠죠. anymore not anymore 더 이상 feel nervous 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She was confident. Nervous의 어휘도 중요하고 반대되는 어떤 감정을 나타내는 어휘들이 나옵니다. Nervous의 반대되는 말, 뭐 Nervous하고 같은 말 이런 건 Anxious, Worried, Concerned 비슷한 말이고 Confident라든지 Sure, Certain 자신감 있는, 확신하는 같은 말들 She would make a great presentation. Make a presentation 이런 표현 통째로 들어있고요. 권위자 하고 있죠? 따르면 famous psychologist 따르면 we can become less nervous 또는 more confident 덜 긴장할 수 있다 더 자신감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단지 뭐뭐 함으로써 by doing by standing tall for a few minutes before a stressful 뭐 important big event 할 수 있겠죠 뭐 중요한 이벤트 전에 Our bodies change our minds. 이게 예를 바꾸고 얘가 예를 바꾸는 문장. Our bodies change our minds and our minds can change our behavior. 정리하는 거. 그래서 do you want to feel 이게 이제 사실은 확 줄이면 how do I become less nervous 하고 똑같은 문장인 거죠 이거. 그렇죠 이거 똑같은 거 어떻게 하면 덜 긴장할 수 있을까라는 말이나 너는 자신감을 가지고 싶니나 똑같은 거죠 듣고 how do you How do I feel less nervous? Do you want to feel confident? 똑같은 질문이고요. 핵심만 추리면 이거죠. 그래서 명령문이라 했습니다. 계속 분사구문 ing로 시작하는 거 나오니까 이것도 ing다 이러면 안 돼요. 해라 그러면 있습니다. 뭐뭐 명령문 플러스 end라고 배운 적 있죠. 뭐뭐 해라 그러면 그러니까 명령문 형태가 와야죠. Stand with your feet apart and place your hands on your hips. 이게 바로 뭐 하는 방법 How to stand tall에 대한 대답이라 했어요. 어떻게 하는 게 스탠드 토 라는 건데요. Stand with your feet apart, 뭐 발 벌리고 서고 with a 어떤 나왔다 했습니다. 뭐가 뭐뭐 한 채로 너의 발이 떨어진 채로 with a 어떤 and place put your hands on your hips 이런 자세를 했을 때 어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bodies change가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인드 체인지 부분이 나오죠. 마인드. You will not feel you will not only feel sure, not only A, but also B가 사용됩니다. 이거의 주요 문법. 너는 그러니까 not only A, but also B는 여기는 살살했고 여기는 세게 읽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둘 다 맞지만 이걸 좀 더 강조하는 거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feel sure, feel confident about yourself 할 뿐만 아니라 but also look confident to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감 있어 보이기도 한다. 이런 얘기였고요. 오케이. 뭐 그래서 다양한 표현들 쭉쭉쭉 했고요. 그 다음 질문이 이제 그 다음 어떤 고민에 대한 얘기냐. 맨날 뭐 별로 기분이 안 좋아, 우울해. 그럼 기분 전환하는 방법. 그쵸? 아니 그냥 기분 전환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아니 사람이어도 사람. 누가 우리를 좋은 기분으로 만들어줄까?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질문은 나와 친한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 나와 뭐 내가 아끼는 사람, 그러니까 나와 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필베를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용을 읽어보면 정반대죠. 낯선 사람이 낯선 사람. 그래서 이제 뭐 일단 다시 한번 아까는 뭐 어떤 애가 뭐 발표하기 전에 긴장하는 걸 덜 긴장하게 스탠드 톨 하려고 했던 거고요. 이번에는 이제 뭐야 고민이 있어. 고민. 뭐 할 수 없는 고민? 쉐어할 수 없는 고민을 갖고 있는 태호가 나오죠. 나 농부가 되고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when 태호 graduate 여기 will 하면 안 된다 그렇죠? 저 미래일이지만 현재가 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From high school next year, 태호 wants to become a professional farmer. 그러니까 하지만 해본 적이 없다. 경험적 용법. He has never told anyone about it. 그것에 그러니까 not이 있죠. not이 있으니까 이건 아닙니다. not이 있거나 묻는 말 때 any가 들어가 있는 게 있죠. anyone about his dream이죠. his dream. 그의 꿈에 대해서 또는 뭐 about becoming a professional farmer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농부가 졸업 후에 고등학교 졸업 후에 직업적 농부가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 말해본 적이 없어. 그럼 왜 말해본 적이 없는데 판단당할까봐. 야 농부라니 대학 가야지 됐습니까? 그럴까봐. 그러니까 걱정하는 거죠. He's worried that his parents or his friends will not understand. 왜 그래? 왜 그러려고 하는 거야?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분사구문 또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을 좀 뭐 기분 전환하고 머리를 싹 비우는 거 그런 거 clear one's mind가 나오죠. Wanting to clear his mind, 원하면서, 원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가 된다고 했죠. 원했기 때문에, 마음을 정리하기를, wanting to clear his mind 했기 때문에, 정했습니다. decide는 to do만 좋아하죠. want처럼. decided to take a day trip. take a trip. 표현 총체요. take a trip. on a train by himself. 기차 타고 혼자 여행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by himself 혼자니까 언론이니 뭐 이런 얘기 because 태호 wanted to clear his mind 이게 이제 친절 버전이고 분사고문 만들면 날라가고 wanting 만들었다. 기차에서 when he was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when he was on the train 그가 기차 타고 있었을 때니까 그러니까 when도 날라가지고 날라가고 he도 날라가고 being은 being이 됐는데 being은 생략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being이 있으면 분사구문인 거고 지금 그냥 날라가 버리고 전치사구인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에 대해서 말했다니까 전체적으로 tell A about B인데 A가 좀 길어요. 그의 옆에 앉아있는 완전히 낯선 사람에게 이렇게 길어졌어요. A 자리 깁니다. 그래서 완전히 낯선 사람이니까 어떤 시 와야 되지? 어찌 시 오면 안 된다. 어떤 낯선 사람? 완전한 낯선 사람. 형용사형 못해. complete stranger는 stranger인데 뭐하고 있는 sitting next to him, beside him, about his problem. 뭐 여기도 문제 내거리들 많죠. 분사가 이거는 여기에 있는 얘는 wanting은 분사 구문이라고 했고 똑같이 얘도 분사할 때 배웠고 얘도 분사할 때 배웠어. 이건 분사 구문이라고 배웠고 얘는 분사가 명사를 꾸며줄 수 있다는 거 배울 때 했습니다. Who was가 생겼다 했어. Who was sitting beside him. 그래서 이제 왜 그런지 됐는지 도통 모르겠다라는 문장 그 다음 이어지고 내가 왜 그랬지 도통 모르겠네. He had no idea why he did it. 간접 의문문이라 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는지라 는 것. Why did he do it? 왜 그런지 됐어? 라고 직접 물으면 안 된다 했어요. did가 do 속에 들어갔으니까 did하고 do가 합쳐져서 did가 됐고 did 앞에 있던 did는 사라졌죠. Why did it? Did it은 완전히 낯선 사람, 옆에 앉아있는 낯선 사람과 뭐 하는 것, 그의 뭐에 대해서 골칫거리, 고민거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 대신 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why he told
a complete stranger next sitting next to him about his problem 대신 왔다 했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훨씬,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분은 훨씬 좋아졌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기분 좋아졌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기분 훨씬 좋아졌어 사이에는 그러나가 적당하겠죠. 그래서 이 문장 자체가 들어가거나 however가 어디 들어가면 좋겠니 이런 거 많이 나온다 했습니다. 그래서 much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 a lot better 이런 거 훨씬이라는 뜻을 얘기했고요. When he got off the train, 기차를 내렸을 때, 이거 분사 구문 되는 거죠.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부사들이고 날라가고 날라가고 getting off the train 할 수 있다 했습니다. 분사 구문은 부사절 when, where, how, why, 그 다음에 만약라면 조건절도 분사구문 되고, 그 다음에 비록 뭐뭐이지만 양보의 부사절도 다 분사구문 만들 수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얘도 분사구문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strangely enough, 이거 뭐 해석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 표현 자체 잘, 아 그러니까 however 같은 겁니다. 이것도 however 같은 겁니다. strangely enough도. 자, 그래서 strangely enough 나온 다음에 지금까지 여기까지 예를 들은 거라 했어요. 여기까지 예, 어떤 실질적인 뭐 태호의 상황을 쭉 얘기해놓고 이제 strangely enough 그러니까 만약에 없다 치고 여기에 뭐가 들어갈래, 뭐 however겠냐 strangely enough냐고 물어봤을 때 해석해보면, 우리가 자 1번화 시키는 부분에 했죠. 1번화 우리가 자주 우리의 problem에 대해서 태호처럼 대화를 한다. 그리고 그 행동은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이 누구일 거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다? 친한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낯선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어때요? 이게 유저얼한 겁니까? 스트레인지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strangely enough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자리에 여기는 however가 들어가는 거고, 왜 여기는 왜 however야? 앞에는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분 좋아졌어. 여기는 왜 strangely enough야? 오케이. 왜 우리가 태호처럼 이런 행동을 하는데 그게 우리가 뭐 그 자연스러운 행동은 아니고 뭐 되게 특이한 행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strangely enough 여기 들어가고요. 일반화시키는 부분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일반화시키는 부분. 그래서 이제 뭐 태호처럼 완전히 뭐 낯선 사람 complete stranger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설명하는 거죠. 일반화시키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필요 없다 나오죠.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We don't have to worry about. 자, 이 부분 중요하다 했죠. 저지가 이거 스펠링 잘못됐네. 저지가 판단하다도 되고, 아 판단하다인데 판단하는 걸 걱정하는 게 아니고 판단받는 걸 걱정하는 거니까 여기에 being judged 해야 되겠습니다. being judged, about being judged.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우리가 보는 걸 걱정하는 거죠. 보는 거, 우리가 당하는 행동이니까 being judged, 우리가 하는 행동이니까 그냥 be 없이 ing. 다시 볼까? 저 사람 다시 안 볼 거야. 저 사람이 갑자기 다시 만나고, 야, 너 그때 왜 그렇게 뭐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얘기 했냐? 이런 얘기를 할 거, 이런 얘기 할까봐 걱정할 필요 없고, 네가 뭔데 날 판단해? 그 사람이 뭐 판단을 뭐, 저거 뭐 사정을 꼼꼼하게 잘 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너 잘했네, 잘못했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은 적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털어놓고 나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바라가 나옵니다. 이제 그런 이런 상황이면 해바라가 나옵니다. When you have a problem, 여기도 마찬가지. 언제 여러분들이 너의 친한 사람이죠, 친한 사람, family, friends, share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것을 problem을 가지게 되었을 때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have 나왔고요. 뭐 problem 꾸며주는 관계사 적당한 거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share를 못하는 거죠. With your friend, family or friends라면 시험삼아 해보라니까 시험삼아 해보다라는 동사 노력하다와 시험삼아 해보다 try, 그 다음에 try 뒤에 doing이죠. try talking to a stranger 해봐라. 그러면 훨씬 나아질 거야. 훨씬 이란 뜻의 much far 이런 것들이 나왔나 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시험 전에 배 안 아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nervous해지지 않을까요? stand tall 해라. stand tall 하는 방법, stand tall을 하면 왜 그렇게 되는지, 바디가 바뀌면 마인드 바뀌나 이런 얘기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질문은 뭐였냐? 누가 나 기분 좋아지게 할까? 나의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더라. Complete stranger더라. 오히려 어? 왜? 왜 Complete stranger랑 대화를 하면 왜 feel much better 해줄까? 뭘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We don't have to worry about being judged or seeing them again. 판단 받거나 다시 볼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다 됐습니까? 고민거리 있으면
그렇죠. 뭐 해라. 여기 스트레인저랑 뭐 해봐라. 대화를 한번 나눠봐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은 뭡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사람, 여러분들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친하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대화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말 문장들 쭉 먼저 살펴봅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들어있는 어휘, 중요한 문법 생각하면서 학습하는 시간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라이벌을 친구로 바꿀 수 있을까요? 라는 뜻인데, 일단 방법 묻는 거죠? 방법 묻는 거니까 뭐 how로 시작하겠죠. 그 다음에 A를 B로 바꾸다 라는 표현은 통째로 알아둬야 되겠죠? A를 B로 바꾸다, turn A into B 또는 change A into B. 거기다 지금 필기해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change A into B나 turn A into B. 됐습니까? 이런 표현이 들어있을 거고, 이게 지금부터 할 소제목이라 했습니다. 새로운 소제목, 세 번째 소제목. 네, 이런 게 들어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아까는 제일 처음에는 얘가 지금 세 번째 얘가 나온 거죠. 두 번째 태호 나왔고, 그 전에 누구 수지였나 누구였나 하여튼 발표하는 애. 그 다음에 이제 옛날 사람, 옛날 할아버지, 미국의 독립 선언문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벤자민 프랭클린, 뭐 이 사람은 뭐 과학자이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한때 뭐를 갖고 있었냐 하면 전혀 좋아하지 않았던 정치적 라이벌. 정치적이란 어휘가 뭐죠? 뭐 이런 것도 생각해놔야 되겠죠. 됐습니까? 뭐 정치는 뭐고, 정치는 명사고, 그럼 정치적은 또 뭐고, 이런 것들. 뭐 enemy하고 비슷한 말이죠, 이거. enemy하고 비슷한 rival 이런 거고. 뭐 한때 뭐뭐 했었다 할 때 접속사가 있겠죠, 접속사. 한때 뭐뭐 했었다 할 때 접속사는 o로 시작하는 단어겠죠. 헤이.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치적 라이벌을 꾸미는 게 지금 관계사절로 표현되어 있겠죠. 관계자, 라이벌은 라이벌인데 어떤 그를 전혀 좋아하지 않았던, 전혀 라는 표현 뭐 어디서 받는 것 같은데, 전혀 아니다 할 때 뭐 쓴다 했었죠. 전혀 아니다, 전혀 아니다. 뭐라 했습니까? not at all 이었죠. not at all, 전혀 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게 들어있겠죠. 프랭클린은 뭐 무엇을 원했다, 그와 친구가 되는 것을 원했다, 원인이죠. 그렇죠? 정치적 라이벌과 친구가 되기를 원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는 뭐 뭐뭐를 떠올리다 라는 수고를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뭐뭐를 떠올리다, come up with이죠. come up with 시제가 과거니까 came up with 되겠죠. 한 가지 계획, 플랜을 뭐 생각해냈다. 오케이. 그래서 희귀한이 뭡니까? 희귀한, 드문, 희귀한. 뭐 여러분들 뭐 레어템 하죠. 희귀한 책을 그의 라이벌이, 정치적인 또 그를 전혀 좋아하지 않았던 라이벌이 아주 드문 책, 구하기 어려운 책을 갖고 있었어요. 책 주세요 한 게 아니고 빌려달라고 한 거죠. 그래서 자, 여기에 사용된 구조는 A에게 뭐뭐 할 것을 요청하는, A에게 뭐뭐 하다, A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다, 뭐 이런 것도 했죠. A가 뭐뭐 하기를 원하다. A에게 뭐뭐 하기를 청하다는 뭡니까? ask A to do 라는 구조겠죠. ask A to do, A에게 뭐뭐 할 것을 요청하다. 5형식 문장 ask A to do. 오케이. 바로운지 랜든지 헷갈리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그에게 책을 빌려줄 것을. 그 다음에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죠. 며칠 동안 숫자를 나타내는 그 표현과 동안이니까 뭐 for냐 while이냐 during이냐 뭐 이런 얘기들 생각해두면 되겠죠. 며칠 동안 빌려달라고 요청해. 예. A에게 뭐뭐 할 것을 요청하다라는 표현이 들어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프랭클린이 그 책을 돌려줬을 때 그는 그에게, 여기에 그는 누구고 여기 그에게는 누구냐, 정치적 라이벌이죠. 정치적 라이벌이 벤자민 프랭클린에게 어찌 뭐했다, 어찌시 와야 되겠죠. 그죠. 어떤이 아니고, 이 녀석은 어떤 시의 형태가 아니고 어찌 시의 형태가 와야 되겠죠. 깊이 감사했다. 근데 깊은 감사를 주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또 영어스럽게 했을 때, 영어스럽게 우리말로 해석했을 때 깊은 감사를 주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그때는 어찌가 아니고 어떤 시가 와야 될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동원이 돼 이거. 그쵸?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 뭐로 바꿀 수 있으다, 분사구문으로 바꿀 수 있는데 여기서는 다루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돌려준 사람하고 감사한 사람. 어, 갔네? 어, 돌려준 거 벤자민 프랭클린이고, 벤자민 프랭클린이, 아, 선생님 아까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그는 그에게 깊이 감사했다는, 누구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정치적 라이벌에게 깊이 감사했다니까. 감사한 사람하고 돌려준 사람하고 갔네. 그러니까 이것도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분사구문으로 바꿔 쓸 수 있죠, 이거. 됐습니까? 본문에 분사구문으로 나와 있을 수도 있고요. 오케이. 그날 이후로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는지 통째로 알아둬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날 이후로 쭉 이런 느낌이죠. 그날 이후로 계속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뭐가 들어있겠죠. 그의 라이벌은 후원자가 뭐예요? 후원자? 서포터죠? 뿐만 아니라 좋은 친구도 되었다. 그럼 정치적 후원자가 됐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 좋은 친구가 됐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 좋은 친구가 됐다는 이건 not only A, but also B죠, 이거. 맞습니까? 그거를 B, as well as A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정치적 후원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좋은 친구도 되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병렬 구조에 명사가 있으니까, 그쵸, A 자리에 명사가 있으니까 B 자리에도 명사가 있는 병렬 구조죠. 형용사였으면 형용사, 뭐 이런 얘기 했죠. 투두였으면 투두 또는 두, 뭐 이런 얘기 했으면 병렬 구조. 좋은 친구가 되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프랭클린이 이제 뭐 어떤 말을 했습니까? 어찌 말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말스럽게 해석했으면 프랭클린은 유명한 말을 했다 이렇게 하는 게 자연스럽죠. 유명하게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이게 동사기 때문에 동사를 꾸며주는 건 무슨 형태? 부사의 형태를 써야 된단 말이죠. 형용사가 오면 안 된다는 의미로 이렇게 어색하지만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프랭클린은 유명한 말을 했었다. 그러니까 이거를 프랭클린은 유명한 말을 했었다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근데 절대로 영어로 생각할 때는 이 부사의 형태를 써야 된다는 거. 자, 이제 이런 걸 보고 이제 뭐 쿼터스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자, 어떤 씨가 길어져서 뒤로 갔겠죠? 됐습니까? 적들은 적들인데 어떤 적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호의를 베푸는, 뭐 A에게 호의를 베풀다, do A a favor 이런 거 있죠? do A a favor, A에게 뭐 좋은 마음을 가지고 도움을 주다, do A a favor가 응용되어 있겠죠. 베푸는 적들은, 이거 안만 길어봤자 데이네요. 더 많은 것들을 해주는 것, 더 많은 것을 해주는 것을 원할 것이다 이런 거죠. 관계사절 들어가 있고, 그거. 그 다음에, 만약 뭐뭐 한다면, 이런 얘기죠. 만약 여러분들이 라이벌을 친구로 바꾸고 싶어 한다면, 자, 여기도 되게 의외의 말이 또 나와요. 그쵸? 야, 날 싫어하는 애를 친구로 바꾸고 싶으면, 당연히, 그 사람한테 잘해주라는 얘기가 자연스럽죠? 그 사람들한테 잘해줘, 이럴 것 같은데, 잘해주지 말래요. 됐습니까? 여러분이 잘해주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분 좋게 해줄 사람이 누굴 것 같은데? 나의 가족이나 친구 같은데 아니라고 한번 의외의 걸 얘기하죠. 완전히 낯선 사람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나의 친구로 만들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친구들에게 잘해주세요. 그 라이벌에게 잘해주세요. 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니야.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라이벌에게 호의를 베풀지 말아요. 응? 잘해주지 말라고? 됐습니까? 그 다음 문장은 거꾸로 뭐가 나옵니까? 자, 지금 이제 여기서 얘기한 이 상황, 벤자민 프랭클린에 의해서 호의는 뭡니까? 벤자민 프랭클린의 예를 위해서 거기에서 페이버라고 할 수 있는 게 뭐, 누가 누구에게 뭘 해준 게 페이버라고 볼 수 있습니까? 벤자민 프랭클린의 폴리티컬 라이벌이 벤자민 프랭클린에게 레어북을 뭐 해준 거? 랜드 해준 게 호의죠. 그럼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겁니까? 라이벌이 한 겁니까? 라이벌이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벤자민 프랭클린이 라이벌에게 페이버를 베푼 게 아니고 라이벌이 뭐 하도록 만들었어? 벤자민 클린에게 ask A to do 했죠. 빌려달라고 요청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만약 뭐뭐 한다면 해놓고 여기는 하지 마라 명령문으로 구성되어 있겠죠. 뭐뭐 하지 마라. 여러분의 라이벌에게 호의를 베풀지 마세요. 만약 뭐뭐 한다면 하지 마세요. 부정 명령문이겠죠. 하지 마라 명령문. 베풀다, offer 이런 거 쓸 수 있겠죠. give 쓸 수 있는데 give 대신에 뭐 offer라든지 do A a favor, A에게 뭐 호의를 베풀어주다 이런 거. 대신에 A에게 요청해라.
됐습니까? 누가 너희 여러분들이 요청해라. 됐습니까? 뭐 해달라고? 나한테 좀 뭐 좀 해줘봐. 라고 요청하란 말입니다. 명령문이죠. 또 명령문. 명령문이죠. 뭐뭐 하세요. A가 뭐뭐 하는 것을 요청하세요. 됐습니까? 뭐 그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책이 끝납니다. 자, 그러면 문장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질문이 뭐였습니까? 어떻게 하면 누구를 뭐로 바꿀 수 있을까? 라이벌을 프렌드로. 됐습니까? 라이벌을 프렌드로. 그러니까 라이벌하고 프렌드하고 반대말이고, 라이벌하고 비슷한 말이 뭐다? 에네미 같은 거죠. How do I turn 하면 되겠네요. How do I turn a rival into a friend 하면 되겠죠. How do I turn a rival? 그래서 A를 B로 바꾸다. Turn A into B. Turn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 Change 같은 것도 있죠. How do I change a rival into a friend? 됐습니까? 방법 묻는 거니까 how로 시작하는 게 당연하겠죠. 어떻게 하면 turn 할 수 있을까? A rival을 into a friend로. How do I turn a rival into a friend? 자, 그래서 이 문장 정리하면 뭐다? 중요한 내용은 방법을 물으니까 how로 시작했고요. A를 B로 바꾸다. Change A into B, turn A into B. into 같은 거 비워놓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시작을 벤자민 프랭클린에겐 벤자민 프랭클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다,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런 얘기로 시작하죠. 싫어하는 놈이 하나 있었다는 얘기로 시작하죠. 됐습니까? How do I turn a rival into a friend?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얘를 이제 그런가,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 사람을 뭐로 바꾼 이야기, 프렌드로 바꾼 이야기가 쭉 나오고, 그 과정에 어떤 방식으로 책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되게 희귀한 책이니까 마음 뭐 막 빌려줘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막 빌려주면 안 되겠죠. 잘못해갖고 잃어버리거나, 빌렸는데 잃어버리거나 책이 파손되면 안 되는데, 그걸 무릅쓰고, 그러니까 뭐예요. 뭐, 아무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요청한 게 아니고, 좀 어려운 일을 요청한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 한때 가지고 있었던 건 시제가 과거니까, 벤자민 프랭클린 once had라고 과거하면 되겠죠. had a 정치적 라이벌? Political rival 하면 되겠죠. Political politics. 알겠습니까? Politician 이런 단어들 관련 어들 알아둬야 돼요. Political 정치적인, politics T-I-C 쓰고 S 붙이면 정치학, politician C까지 쓰고 I-A-L 아니 뭐야 C-I-A-N politician 하면은 정치가죠. 정치가 형용사형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글을 전혀 좋아하지 않았더니니까 여기서부터 꾸미는 말 시작됐죠. 그러니까 뭐 여기 사람이니까 that 또는 who겠죠. that 또는 who. 그 다음에 과거에 안 좋아했으니까 did not like 뭐 이런 거 되겠네요. did not like Benjamin Franklin 전혀 at all이죠. not at all 했습니다. 아, not at all 전혀 아니다. at all은 무슨 뜻으로써 전혀 란 뜻으로써 무슨 어를 강조할 때 쓴다? 부정어 강조할 때 쓴다. not과 같은 녀석들을 강조할 때 쓴다. not at all. 한때 갖고 있었죠. once had a political 어휘 얘기했습니다. 어휘 enemy하고 같은 말이라고 했고요. political enemy.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없단 얘기. 주격이니까 시제 조심해야 되겠죠. 과거에 갖고 있었으면 과거에 안 좋아했겠죠. 얘 누구 대신 왔다? 벤자민 프랭클린 대신 왔다는 거. 됐습니까? 전혀란 뜻의 에러. 누가 뭐 했다고요? 벤자민 프랭클린? once had죠. once had whom? a political rival, rival인데 who did not like him? 전혀 at all.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 이어질 내용은 뭡니까? 뭔가 뭐 이 사람을 이제 뭐 이 사람이 얼마나 안 좋아했는지 이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요. 됐습니까? 얼마나 안 좋아했길래 이런 짓까지 했습니다. 이런 거 나올 수도 있고요. 빼고 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뭔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이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내용은 그렇죠. 그래서 친구가 되기를 원했던 게 원인이고 그래서 한 가지 계획을 생각해 냈다. 그래서 뭐 일단 기본은 누구누구와 친구가 되다. 친구가 되다. make friends with him 하면 되겠죠. make friends입니다. make friends. 혼자 친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to become friends. 이렇게 복수형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프랭클린이 뭐 했다? wanted 했죠. to become
friends. 자, 여기 단수 쓰면 안 됩니다. a friend 이런 형태 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혼자 친구 할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꼭 복수형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to become a friend 아닙니다. wanted to become friends with him 하면 되겠죠. 그래서 so 됐습니까? 뭐 여기다 앞에다가 so, 여기 so 빼고 여기 because 넣으면 되겠죠. because Franklin wanted to become friends with him so 자 떠올리다 he came up with이죠. 뭐라고요? came up with a plan 하면 되겠죠. 뭐뭐를 떠올리다. so he came up with a plan. Benjamin Franklin came up with a plan. 그래서 친구가 되고 싶었던 게 원인이고요. 그래서 어떤 계획을 떠올렸다. 그럼 이어질 내용은 당연히 뭘 설명하는 거? 그 계획의 내용이겠죠? 어떻게 하기로 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연스럽습니다. 뒤에 뭐 그 요청하는 거. 레어브 그러니까 뭐 그의 뭐 그의 뭐 정치적 political library 뭐 갖고 있었는데 레어북을 갖고 있었는데 좀 빌려주세요 라고 얘기했던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겠죠. 내용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his library 뭐 하고 있었다 had 했죠. 무엇을 a rare book을 his rival had a rare book 됐습니까. 여기는 rarely 이런 거 안 돼요. 됐습니까. Completely stranger야? Complete stranger야? Complete stranger죠? 그쵸? 어떤이 와야 되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얘도 마찬가지로 rare 리는 아니야. 어찌 책입니까? 어떤 책입니까? rare 템이죠. rare 템, rare book.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뭐 빌려주세요. 라고 ask A to do가 나오죠. 뭐뭐 해달라고 요청하다. 그래서, 프랭클린이 뭐 했다? ask도 했죠. whom his rival want to lend him이죠. to lend him the book이죠. 그 다음에 며칠 동안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니까 for a few days 하면 되겠죠. Franklin asked his rival to lend him the book for a few days. 그래서 ask A to do A에게 어떤 행동할 것을 요청하다. 그리고 여기 him은 누구 대신 왔다? 프랭클린 자신 대신 왔죠. 이걸 엉뚱한 사람 지칭하면 안 돼. 프랭클린이 라이벌에게 프랭클린에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for 숫자 단위 a few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며칠 동안 for a few days. 오케이. 그래서 뭐 안 돼 이렇게 거절할 수도 있는데 빌려줬는 모양이죠. 그쵸? 그 다음 내용은 뭐 다 읽고 나서 뭐 다 읽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돌려줬을 때는 이제 훨씬 뭐 이제 더 이상 저 사람이 저 사람 뭐 그 뭐야 뭐 프랭클린의 라이벌이 적대적인 감정이 누그러진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내용이 이렇게 되죠. 돌려줬을 때 그는 누구는 프랭클린이 라이벌에게 이거 지칭 찾기를 했습니다. 누구를 가리키는지 막 헷갈리고 있으면 안 돼. 프랭클린이 라이벌에게 그 책을 돌려줬을 때 프랭클린은 라이벌에게 깊이 감사했다. 됐습니까? 이게 둘 다 남자이기 때문에 헷갈리면 안 돼. 프랭클린이 라이벌에게 깊이 감사했다. 그래서 이게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n 썼네. when Franklin returned the book이겠죠. return the book. 그래서 he가 뭐 했다? 땡도 했죠. 누구에게? 힘에게. 힘셀프 하면 안 돼. 다른 사람이잖아. 자기 자신한테 고마운 거 아니잖아. He thanked him. 그 다음에 땡트를 꾸며주는 동사를 꾸며주고 싶으면 deep이다. deeply다. deeply가 와야 되겠죠. 어찌 감사했다. He thanked him. Franklin thanked his rival deeply. 아, 책 빌려줘서 엄청 고마워요. 참 좋은 책이더군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고마워했던 얘기는 그 책을 읽었더니 책 내용이 참 좋더라. 정말 큰 도움이 된 책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라이벌 입장에서 나도 이 책 읽고 되게 막 어떤 감정이 들었는데 벤자민 프랭클린도 나랑 비슷한 감정이 생겼나 봐. 둘이 뭘 느끼겠어? 동질감을 느끼겠죠. 공통점이 생겼겠죠. 둘이 공통점을 공유할 수 있으니까 공통점을 공유하는 사이가 적대적 관계입니까? 우호적 관계입니까? 우호적 관계가 되는 거죠. 어떤 공통점을 만들었으니까 부탁을 했고 돌려주면서 정말 좋은 책 칭찬 막 하면서 이런 책 갖고 있으니까 부럽다 막 얘기하고 뭐 이런 점을 느꼈는데 어떻습니까? 뭐 이런 서로 공유했겠죠. 공감대를 찾았겠죠. 자, 그랬더니 이제 변화가 생긴 거 라이벌이 뭐가 되었다는 내용이 나오겠죠.
이렇게 변화가 생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프랭클린의 라이벌은 뭐뿐만 아니라 이걸 뭐라 합니까? 영어로 어휘 political supporter 하면 되겠죠. political supporter 뭐 a good friend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날 이후로라는 표현은 since that day 하면 되겠죠. since that day. 자 그냥 on that day 하면 그날 이 뜻입니다. 쿡이야. 근데 since that day 하니까 어떤 느낌? 시간에 덩어리죠. 쭉 이 말이죠. 쭉 이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since that day 그날 이후로 쭉 since that day. 같은 표현은 from that day on 있습니다. from that day on since that day 뭐 on 붙으면 쭉 이런 느낌 있죠. 그러니까 from that day on from that day on 또는 since that day 그날 이후로 쭉. 자 이거의 주요 문법 his rival이 뭐 했다? became 했죠. 뭐 not only a political supporter 겠죠. not only a political supporter but also 하면 되겠죠. but also a good friend 하면 되겠죠. not only a but also be를 as well as를 썼을 때 his rival became a good friend as well as a political supporter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 다 배웠죠. 여기에 올소가 없다고 보돌 not only a but also 아닌 거 아닙니다. 여기 올소는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not only a but b도 됩니다. a뿐만 아니라 b까지 병렬 구조에서 not only 다음에 명사 왔으니까 but also 뒤에도 명사가 오고 있죠. 명사 명사 병렬 구조.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do I turn a rival into a friend?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결국 이 질문에 대해서 다시 풀어하면 뭐 해라?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대답 이제 여기까지 어떤 결과가 나왔죠.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 어떤 현상 어떤 예가 하나 있어. 뭐를 뭐로 바꾼 예? 벤자민 프랭클린 his rival을 friend로 바꾼 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예를 들었으니까 지금부터 뭐 해야 돼? 일반화 과정이 나와야 되겠죠. 일반화 과정 됐습니까? 그래서 일반화 과정이 지금부터 얘기하는데 일반화 과정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여기서는 일반화 과정을 프랭클린이 직접 한 말을 가지고 일반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일반화 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총 세 개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권위자 어떤 심리학 사이콜로지스트 according to a psychologist 이렇게 하세요 이런 식으로 일반화 시켰고요. 두 번째는 그냥 단순하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뭐 우리가 뭘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cannot share 하는 problem을 가지게 됐을 때 한번 해보면 기분 훨씬 나아질 거예요. 이렇게 일반화 했고요. 그 다음 이번에 일반화는 프랭클린이 한 유명한 말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프랭클린이 뭐 했다? famously하게 said 했다 하면 되겠죠. said라는 동사를 꾸며야 되기 때문에 famous는 안 됩니다. 유명하게 말했다. 자, 적들이죠, 적들. 그쵸? rivals 또는 enemies 하면 되겠죠. 뒤에서 꾸밉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겠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호의를 베푸는 자 A에게 호의를 베푸다가 do A a favor죠. do A a favor enemies 안만 길어봤자 day니까 who do 이런 거 보면 되겠죠. that do나 who do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who do you a favor 됐습니까? 뭐 one favor 했나요? one favor 했네요. a favor 또는 enemies는 enemies인데 어떤 enemies? who do you one favor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베풀다가 베푸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원할 것이다 올 차례죠. 원할 것이다 will want겠죠. we want to do more 하면 되겠네요. we want to do more 더 많은 것을 더 많은 more 뒤에 생략된 말은 more favors겠죠. 그렇죠? 더 잘해주고 싶어 하게 될 거. 한 가지 해주고 나면 더 해주고 싶어질 거다. 그러면 자꾸 뭔가 좋은 일을 해주는 사람은 더 이상 enemy가 아닌 거죠. friend로 바뀌는 거죠. 됐습니까? 하나 해주고 나면 더 해주고 싶어 한다. 됐습니까? 사람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악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뭔가 호의를 베풀고 그 사람이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기분이 좋아져서 계속 그런 행동을 하고 싶어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enemies that do you one favor. 자 이거 do you라고 묻는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do you 하고 동사원형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해준답니다. do you one favor. 자 그 다음에 이어질 내용은 뭐가 자연스럽겠다.
이제 이 말을 프랭클린이 하는 말로 계속하면서 쌍따옴표 있는 말로 끝납니다. 이 글은 이 파트 세 번째 챕터는 자 해줄 거다. 그러면 만약 여러분들이 뭐 하고 싶다면 적을 친구로 바꾸고 싶다면 그들에게 잘해주세요가 아닌 거죠. 완전 의외인 거죠. 그들에게 잘해주지 마세요. 그럽니다. 맞습니다. 그 문장이 나오죠. 다음 문장. 오케이.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라이벌을 또 A를 B로 바꾸다 또 나오니까 turn A into B나 change A into B 나오겠죠. If you want겠죠. If you want to turn a rival이겠죠. A rival into a friend겠죠. If you want to turn a rival into a friend 하지 말아요. Don't do죠. Don't do. Don't do your rivals죠. Don't do your rival a favor 하면 되겠죠. Don't do your rival a favor. 그니까 우리는 뭐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럴 거라 생각했는데 do your rival a favor 일 거. 그러니까 잘해주세요 일지 하는데 잘해주지 말랍니다. 됐습니까? 절대 잘해주지 말래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고 끝을 내면 안 되겠죠. 어 잘해주지 마 그럼 어쩌라고. 그들이 여러분들한테 호의를 베풀도록 하라는 말로 전체 세 번째 챕터 부분이 끝나죠. 그래서 대신해죠. 대신해. 그쵸? 다음 시작하는 첫 말이 대신해죠. 대신해. 뭐 하는 대신해? Do your rival a favor 하는 대신해. 그쵸? 그러니까 라이벌에게 잘해주는 대신에. 그쵸? Instead 요청하래죠. Ask A2도 또 나옵니다. Ask 해라. 누구에게? Your rival에게. 뭐 해달라고? To do your favor. 여러분들에게 favor 하라고. 됐습니까? Ask your rival 명령문으로 마무리하고 있죠. 대신에 뭐 하는 대신에 여러분들에게 라이벌에게 잘해주는 대신에 라는 말을 영어로 집어넣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라이벌에게 잘해주는 것 대신에 ask 해라 요청해라 your rival에게 ask a to do 여러분들에게 이거 누구누구에게 이거 사용식입니다. 이거 이 부분 a에게 b를 해주다라는 말 여러분들에게 착한 일을 해주다 라는 뜻으로 to를 붙여서 해주는 것을 ask a to do 해서 여러분 you에게 a favor 해줄 것을 ask 하세요 요청하세요. 됐습니까? 한 가지 해주면 그러면 더 해주고 싶어 한다고 했잖아요. 유명하게 한 말이 첫 번째 enemies. enemies 너 어떤 enemies? Who do you a favor였죠. Who do you a favor? 여러분들에게 favor를 해준 enemies는 want to do more 더 하고 싶어 해줍니다. To do more favors 더 잘해주고 싶어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오늘도 윤곽이 들어왔습니까? 그래서 질문이 뭐였더라? 질문이 뭐였더라? How do turn? How do you turn이죠? How do I turn이었나요? 아, 내가네요. How do I turn이죠? How do I turn? 누구를? A rival 뭐로? 이렇게 영어가 돼요? 말도 안 하고? How do I turn a rival into?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 첫 문장은 뭐예요? 내용이 프랭클린에게 political enemy가 라이벌이 있었다였죠? 라이벌은 라이벌인데 어떤 라이벌? 애돌 전혀 좋아하지 않는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했습니까? 벤자민 프랭클린이 뭐했다? Once had 했죠? 무엇을? A political rival이죠? 그렇죠? Political rival은 rival인데 뭐했던? Who did not like him at all이죠? Who did not like Benjamin Franklin at all? 그 다음 문장은 뭐 했습니까? 내용이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려야 됐죠? 그쵸? 아, 저 참 뭐 친구가 되고 싶어 했다죠. 참 친구로 만들고 싶어 했다죠. 친구로 만들고 싶어 했다. 그래서 계획을 짰다. 그래서 뭐 했다? 누가 뭐 했다? 프랭클린이 뭐 했다? 프랭클린이 wanted 했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서 친구가 되는 것 할 때 반드시 무슨 형태 쓰라 했어요? 영어에서 혼자 친구 안 된다 했죠? 그래서 to become friends 하라 했습니다. with him to become a friend 아닙니다. 그래서 so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came up with 나오죠. he came up with a plan 이런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 뭐다? 뭐 라이벌에게 뭐가 있었는데 아 좀 빌려주세요 라고 뭐 했다 요청했다 두 문장이 나오죠. 그래서 his rival had a rare book his rival had a rare book 그래서 프랭클린이 asked 한 거죠. 그렇죠? 누구에게?
his rival에게 뭐 해달라고? To lend him the book이죠. 이 힘은 프랭클린 대신 뭐라 했습니다. His rival에게 lend him the book. 그 다음에 for a few days. 숫자 시간 단위 동안. 그 다음에 이제 돌려줬을 때 프랭클린이 라이벌에게 어우 고맙습니다 빌려줘서 했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when Franklin returned라는 문장이 나오죠. when Franklin이 뭐 했을래? returned the book. 그래서 프랭클린이 뭐 했다? thanked 했다. his rival에게 어찌 deeply 하게 깊이 감사했다. 됐습니까? 그 다음 다음 문장은 뭡니까? 이제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쵸? 그래서 변화가 일어난 문장. 그쵸. 뭐 일뿐만 not only able 나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쭉이 뭐였습니까? 그날 이후로 쭉 since that day 또는 from that day on his rival became not only a political supporter but also a good friend였죠. not only able to be. 오케이. 그 다음 나올 내용은 이제 슬슬 정리해야죠. 근데 어떤 식으로 정리한다? 프랭클린이 직접 유명한 말을 남긴 걸로 정리합니다. 그래서 어찌 말했으니까 프랭클린 famous said가 아니고 famously said 했습니다. 오케이. enemies는 enemies인데 어떤 enemies? enemies who do you a favor죠. 여러분들에게 do you a favor 하는 do you want favor.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they입니다. they will want to do more. 더 하고 싶어 한다. 오케이.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뭐 하고 싶다 change A into B 하고 싶다면이죠. change a rival into a friend라면 잘해주지 마라 이릅니다. 의외의 문장이 나온다 했죠. if you want to change a rival into a friend, don't do your rival a favor. 잘해주지 마. 잘해주는 대신에 instead로 시작되죠. instead 뭐 해라. 명령문이죠. 요청해라. A에게 뭐뭐 해달라고. Your rival에게 뭐 해달라고. Ask A to do가 나옵니다. 그래서 instead로 시작하죠. Instead, ask your rival to do you a favor. 이거 해서 ask A to do 이렇게 들어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자세하게 살펴볼 뿐 아예가 아니고 얘죠. 자, 그래서 문장의 일부만 보고 우리말 뜻이 떠오르고 빈칸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묻고 있으니까 How do I turn a rival into a friend죠. 그래서 rival을 into friend로 바꿀 방법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How do I turn a rival? Turn A into B. 그래서 얘가 나오고 있죠. 뭐 그 일단 쭉 보면 얘가 어디까지 나오냐 하면은 여기까지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어떤 예고요. example 상황이고요. 여기서부터 끝까지는 정리, 일반화. 근데 앞에 나왔던 두 챕터와는 다르게 그냥 프랭클린이 직접 자신이 하는 말을 일반화시키는 걸로 쌍따옴표 들어있는 말들로 쭉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누가 뭐 했으면 벤자민이 once had 했죠. a political rival은 rival인데 뭐 했던 who did not like Benjamin Franklin at all. 전혀 좋아하지 않았던 뭐 who 대신에 that 쓴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일은 않겠죠. 위치는 안 되겠지만 됐습니까? 예, 그래서 him은 뭐 his는 뭐 the political rival이죠. 더를 붙여야 되겠죠. 동일인을 다시 지칭하니까 더 political 여 대신에 더만 쓰면 되겠죠. 어 잠깐만 미안합니다. 뭔 소리 하고 있죠. 미안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 대신 맞죠. 뭐 이런 짓 하지 말란 말이에요. Who did not Benjamin Franklin Who did not like Benjamin Franklin at all. 전혀 좋아하지 않 벤자민 프랭클린 전혀 좋아하지 않은 정치적 라이벌이 있었는데 친구가 되고 싶어 해서 그래서 계획을 짰단 얘기 나오죠. Franklin wanted to become friends with the rival 하면 되겠죠. him은 the rival 대신 먹겠죠. the rival.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the political rival who did not like Benjamin Franklin at all 대신 맞습니다. so Benjamin Franklin 다시 맞죠. 이번에 he는 이 he는 Benjamin Franklin 벤야민이라고 합니다. 벤야민 프랭클린.
그래서 과거 시제에 떠올렸으니까 came이라는 과거형 came up with a plan 계획을 떠올렸다. 벤자민 프랭클린 wanted to become a friend with the rival, so Franklin, Benjamin Franklin came up with a plan. 그래서 얘 부분에서도 조금 더 디테일을 나누면 지금부터 이제 어떤 계획의 설명입니다. 계획. 됐습니까? 계획대로 했다. 그래서 뭐 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 그 플랜이죠. 플랜. 됐습니까? 그래서 his rival had a rare book이죠. 레어템을 갖고 있었죠. 뭐 unusual이나 special 뭐 이런 것도 비슷한 의미로 할 수 있겠습니다. uncommon이라든지 uncommon book, rare book. 그래서 요청하는 거죠. 좀 빌려주세요. 그래서 프랭클린이 asked, 과거 시제 asked his rival asked A to do lend 벤자민 프랭클린 대신 왔죠. 뭐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제부터 F라고 쓰겠습니다. 프랭클린에게 더 북을 며칠 동안이니까 for a few days. a few가 와야 되겠죠. 셀 수 있는 명사와 관계 있는 거. 며칠 동안 빌려달라고 asked, 요청했다. 5형식 문장입니다. tell A to do, ask A to do, want A to do. 사역동사도 아니고 지각동사도 아니니까 동사 원형이나 ing 안 되고요. want A to do와 똑같은 문장. 오케이. 그래서 돌려줬을 때 프랭클린 대신 왔고 라이벌 대신 왔죠. 그래서 프랭클린이 말이죠. 프랭클린이 뭐 했다? 고마워했죠. thanked his rival. 어찌? 깊이 감사했다. Franklin thanked his rival deeply. 그래서 여기 미치신 이유는 다 아시죠? 그쵸? 그래서 이 부분 해석이 뭐니까 프랭클린이 그 책을 돌려줬을 때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슨절이고 부사절이고 얼마든지 고마워했던 사람하고 그 다음에 돌려준 사람하고 같으니까 칼질 두 번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returning the book이 된다는 거. returning the book Franklin thanked him deeply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분사구문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오케이. 그래서 he는 Franklin이라 했고요. 얘는 his rival. 자, 그 다음 문장은 뭐냐? 돌려줬을 때 엄청 고마웠던 그 뒤로는 쭉 아주 enemy가 아니게 됐다. 라이벌이 아니게 됐다죠. 그래서 그날 이후로 쭉이 뭐였습니까? since that day, from that day on 이라 했죠. from that day on, since that day, his rival became not only a political supporter but also a good friend. 여기는 어니까 friends 또 쓰지 마세요. 여기다가 또 his rival became not only a political.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rival하고 반대말이 보입니다. rival하고 반대말은 supporter나 friend 같은 것들이 반대되는 의미죠. 오케이. 그래서 his는 뭡니까? Franklin이죠. Franklin. Franklin's 하면 되겠죠. Franklin's rival became not only a political supporter but also a good friend. 또 다른 표현 본문은 그날 이후로 쭉 since that day his rival became a good friend, a good friend as well as 어, good friend. 어? 이거 뭐 좀 선생님이 잘못했는데 고쳐야 되겠네. 그다음에 his rival became a good friend as 왜? 이거 무시하시고요. as well as a 다 없애고요. 이거 없애야 되고요. A good friend as well as a political supporter 이렇게 되겠죠. Since that day his rival became a good friend as well as a political supporter. His rival became a good friend as well as a political supporter. 이강 너 시험 범위 나오면 빨리 알려줘라. 나왔지? 아니 안 나왔어? 지금 수업은 몇 과 하고 있냐? 5과요. 5과? 어디 하고 있냐? 5과 거의 다 끝났어요. 그러면 4과하고 5과하고 막 날아서 했겠네? 니네 3과도 덜 친 거 있었잖아. 3과 다 쳤어? 네.
그러면 시작이 어디야? 사과 전체부터야? 사과 중간부터야? 사과 전체부터. 이 수업은 유튜브에 다 했다. Okay, since that day, his rival became a good friend as well as a political supporter.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얘도 좀 고쳐놔야 되겠네요. 잠깐만요. 그래서 어딜 잘못했냐? 이거 잘못해놨구나. 여기다 왜 쓰면 되겠죠? A good friend as well as a political supporter.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프랭클린이 어찌 뭐했다? 형용사가 아니고 부사형. 이거 우리말로 하면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하면 프랭클린이 유명한 말을 했다 이렇게 되지만 유명한을 쓰면 안 됩니다. 동사를 꾸미려면 부사가 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해석은 뭐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호의를 베푼 친구입니까? 적입니까? 적이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호의를 베푼 적들은 더 해주고 싶어한다라는 문장이었죠. 그래서 enemies죠. enemy는 enemy인데 지금도 또 꾸미는 말이니까 who나 또는 that이죠. 주격 관계 대명사.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who, that도 되고요. 그다음 안만 길어봐도 they니까 they does 이런 거 없죠. 투두가 올 필요 없고요. 이게 주격관계 대명사 뒤에는 동사가 와야 되는데 동사가 아닌 형태들은 다 안되겠죠. doing이 오면 안되는 이유. doing이 오면 안되는 이유. 동사가 와야 될 자면 동사 아닌거 투두가 그럼 투두도 안되죠. 동사가 와야 돼. 그러면 does 동사가 되는건 얘랑 얘 두개가 있고요. 둘 중에 그러면 does가 안되는 이유는 선행사가 복수기 때문이죠. who do you want favor죠. 한가지 일을 잘해준 enemies who do you want favor will.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they이구요. They will want to do more. 뒤에 생겼다면 more 뭐겠어요? favors겠죠. 여러분들 더 많은 favors를 do 해주고 싶기 해주고 싶어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잘해준 여러분들의 적이 더 해주고 싶어한다는 얘기는 뭐냐?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를까봐 벤자민 프랭클린이 두 문장을 더 붙였죠. 한 가지를 해준대 누구한테 목적어가 대상이 여러분이죠. 주체가 you가 아니야. you가 뭐가 아니고 뭐로 사용됐다? 목적어가 아니고 주어가 아니고 목적어죠.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당하는 겁니다. 좋은 일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if you want to change turn a rival into a friend죠. 라이벌을 friend로 바꾸고 싶다면 if you want to change a rival into a friend. 그래서 이거는 잘해주라는 얘기죠. do your rival a favor인데 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했으니까 don't가 여기 있어야 되겠죠. don't do your rival a favor. 됐습니까? 그다음에 여기에 do는 이거 이 부분만 해석하면 너의 라이벌에게 호의를 하다죠. 하다. 그러니까 얘는 이 do는 뭐로 쓰였다? 하다라는 뜻을 가진 본동사죠. 됐습니까? 하다란 do homework 할 때 do하고 똑같은 do란 말이에요. 이 밑에 준 do는 조동사 아니고요. do you like 할 때 do 아니고요. I don't like 할 때 do도 아니고요. 강조의 조동사 I do like you 할 때 do도 아니고요. 이런 것들 다 아니다. 오케이. 대신해서 대신해. 대신해니까 뭐예요? instead죠. 그러면 instead of 뭡니까? 여러분들의 라이벌에게 뭐 해주는 대신에 호의를 베푸는 대신에죠. 그러니까 뭐겠어요? 여기에 instead of 여기에 instead만 있었는데 본문에는 instead of가 있다면 instead of doing your rival a favor 이 뜻이죠. instead of doing your rival a favor는 뭔 뜻입니까? 여 라이벌에게 호의를 베푸는 대신해줘. instead of doing your rival a favor 라이벌에게 favor를 베푸는 대신에 라이벌에게 잘해주는 대신에 뭐해라? 시키라고 했죠. 요청하라고. 요청해라.
누구에게 A 자리에 올 자리 라이벌에게 뭐 해달라고 ask A to do 줘 해달라고 to do you 어 favor 줘 여러분들에게 좀 잘해달라고 요청해라 어 저 좀 도와주세요 저한테 뭐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May I 라고 하란 말이야 Will you 라고 하란 말이야 저 Will you help me 라고 하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May I help you 라고 하란 말이야 Will you help me 라는 말을 하란 말이야 Will you help me 라는 말을 하란 말이죠 됐습니까? May I help you 라는 말을 해야지 저기 나의 친구가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5가 끝이 났습니다 됐습니까? 딥하게 살펴봤으니까 뭐 여기에는 뭐가 나와있는지 뭐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뭐 안 다룬 게 있는지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서부터죠 벤자민 크랭클린 원스 헤드 뭐 여기 있던 거 뭐 빠트린 거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 좋습니다 뭐 판단 받는 것을 걱정할 필요 없고 당하는 걸 걱정할 필요 없고요 하는 거 볼 걱정 없습니다 이건 능동 이건 수동이기 때문에 수동태의 동명사 형태 수동태에다가 ing 붙이고 싶으면 bpp였는데 bingpp 만들라는 그 얘기 했고요 그냥 뭐 이거 뭐 이렇게 뭐 이거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 했습니다. 여기 위치 또는 생략도 가능하다. 목적과 관계대명사라는 얘기가. 특징은 주어와 동사가 나오죠. 오케이. 왜 나눌 수 없는 골칫거리입니까? 왜 나눌 수 없는? 걔들이 뭐 할까봐? 이해해주지 못할까봐 나누지 못하는 그런 거였죠. 그 try doing. 지금 try to do는 try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to do가 오면 노력하다고. doing이 오면 시험 삼아보다 이런 얘기 했고요. 뭐 주격 관계대명사들이 뭐. become friends with 뭐뭐와 친구가 되다 여기 복수형 써야 된다는 얘기 했습니다 come up with 하고 있고요 뭐 특별한 거 없고요 lend a b 뭐 이거 사용식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lend a b인데 lend b to a 할 수 있다 give a b를 give b to a 할 수 있다는 얘기 했고요 뭐 borrow 같은 엉뚱한 단어 생각하지 마시고요 빌리는 게 borrow고요 빌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럼 프랭클린이 his rival한테 했는 말은 May I borrow your book? 이랬겠죠 또는 Will you lend me your book? 했겠죠 맞습니까? May I로는 뭐라고 했다고? May I? May I 다음에 borrow야 lend야 뭐 공부하는지 모르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deeply 해야 되는 이유는 동사를 꾸며야 되니까 어찌했다 어찌하다 동사 꾸며주려면 부사 와야 되고요 깊이 감사했다 누구를 가리키는지 누구를 가리키는지 벤자민 프랭클린이 뭐 빌려준 사람이 아유 고맙습니다 이런 건 아니죠 빌린 사람이 돌려주면서 엄청 감사했다 since that day since 어떤 것이죠 since 어떤 거 그것 이후로 that day 그날 이후로 책을 돌려주면서 감사한 그날 이후로 rival became not only A but also B 아, 여기 A 자리에 명사 왔으니까 B 자리에도 명사 오고 여기 만약에 동사였다면 여기도 동사 와야 되고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famously famous 오면 안 된다고 얘기했고요 동사를 꾸며줘야 되니까 thanked deeply said famously 어찌했다 어찌했다 주격관계대명사 두 A에게 B를 해주다였는데 얘 만나서 해주는 됐고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좋은 일을 해주는 enemy들은 they는 will want to do more favors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싶어 할 것이다 don't do your rival a favor instead of doing your rival a favor instead of doing your rival 여러분들의 라이벌에게 잘해주는 대신에 잘해달라고 부탁해라 됐습니까? 오케이 오가 이제 뭐야 그거 워크북 드렸습니다 워크북 하루아침에 다 하란 얘기 아니고요 복습 그러니까 크게 네 개 파트로 나눠서 단어 파트 복습하고 다시 워크북 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화 파트 복습하고 대화 파트 워크북 하시고요 문법 파트 복습하고 하시고 본문 파트 복습하고 워크북 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6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어?
아, 잠시 프린트를 안 했나? 뭐 했던 거 정리 잠깐 하세요. 어차피 정리할 시간 좀 필요할 테니까. 그동안 저는 프린트를 좋다. 자, 먼저 등장하게 될 어휘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check란 단어가 나오고요. 본문에서는 계산서, 뭐, can you give me the check? 뭐, 계산서 좀 갖다 주겠어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동사로서 확인하다 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뭐, check 해봐. 이렇게 할 때 우리도 많이 쓰이죠? 그 다음에 chef가 나옵니다. chef. 뭐, ch가 원래는 뭐, 영어에서는 ch인데, 프랑스에서는 ch 소리 나는데, 이게 chef란 말이 뭐, 프랑스어 쪽에서 왔기 때문에, 발음은 셰프입니다. 뭐 비슷한 말 똑같진 않고 비슷하니까 점 땡땡 있죠. 쿡 뭐 요리하다도 되고 요리사도 되는 건 아시고요. 뭐 비교해서 쿠커는 요리기구인 건 아시죠. 이걸 가지고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쿠커는 요리기구, 뭐 쿡 셰프, 주방장, 요리사 이런 뜻으로 쓰인다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customer. customer는 뭐 손님, 고객이고 비슷한 말로는 뭐 client 같은 단어도 있습니다. client 비슷한 말로서 알아두세요. client, customer 뭐 또는 뭐 shopper 이런 말도 있겠죠. shopper 이런 말들이 비슷한 말이야. client, customer, shopper 이런 것들 비슷한 말로 쓰일 수가 있다. 됐습니까? 고객, 손님, customer, client, shopper, customer, client, shopper 이런 것들이 손님들이죠. 반대로 뭐 점원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가게 주인 같은 거, 점원은 뭐 clerk 같은 단어 아실 거예요. clerk, clerk 뭐 이런 것들은 일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뭐 shop owner 이런 것도 customer하고는 같진 않죠. shop owner 이런 것, 가게 쪽 물건 파는 쪽 사람들은 클러크나 또는 뭐 샵 오너 가게 주인 이런 것들이고, 손님, 커스터머, 클라이언트, 샤퍼 이런 것들이 있다. 그다음에 뭐 여러분 DC는 제일 먼저 만났을 때는 뭐 접시란 뜻으로 배웠던 건 알고 계시죠. 접시란 뜻도 있지만 한 접시에 음식이란 뜻도 있다라는 건 이제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DC 뭐 이제 푸드도 비슷한 뜻인데 문법적인 차이점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푸드는 셀 수 없는 명사 취급하죠. 하지만 dish는 항상 셀 수 있는 명사 취급합니다. 뭐 different dishes 이렇게 하면 뭐 다양한 요리들 이런 뜻이겠죠. 뭐 various dishes, 뭐 different dishes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음식들. 그 다음에 우리 뭐 전에 이제 시험할 때 뭐 IOM 붙으면 명사 된다 이런 얘기 한 적 있었어요. exhibit가 전시하다, 뭐 show하고 같은 뜻이죠. 의미상 show, exhibit 같은 뜻이고요. exhibit란 동사의 명사형은 exhibition. 그 다음에 뭐 이거 전시회, show도 전시회라는 뜻도 있죠. show는 뭐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고요. exhibit는 동사와 명사의 형태가 다르고, exhibit, exhibition. 뭐 그 외에도 exhibition하고 같은 말로는 display 같은 것도 있겠습니다. display도 뭐 전시회, 뭐 display가 전시하다도 되고요. 참 display, 뭐 display show, 뭐 display show는 동사 명사 다 할 수 있고요. exhibit, exhibition은 품사를 제한합니다. 형태에 따라서 exhibit 보여주다, exhibition 보여주기, 전시회.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exhibition 같은 단어를 어디에서 주로 개최할 수 있습니까? exhibition을 주로 하는 장소를 보고 우리가 보통 뭐라 그래요? exhibition을 하는 장소를 보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 불러요? museum이라고 부르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museum하고 exhibition을 동일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exhibition은 어떤 이벤트고요. museum은 place입니다. 차이를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항상 뭐 뮤지엄에서 익시비션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죠. 길거리에서 익시비션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주로 익시비션을 하는 곳을 우리가 보통 뮤지엄이라고 부른다. 근데 이 뭐 같은 개념은 아니라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explain, explanation이 보입니다. 자, explain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스펠링이 조금 변하는 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스펠링 주의하셔야 됩니다. explain, explanation. explain 할 때는 AI가 에이 소리를 내고 있죠. 근데 여기는 explanation이 됩니다. explanation, explain. 스펠링 주의하세요. 품사에 따른 스펠링 주의.
동사일 때의 스펠링과 명사일 때의 스펠링이 일반적인 변화하고는 좀 다릅니다. explain, explanation. 발음도 explanation입니다. explanation, explain. 뭐 좀 더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뭐 can you explain more?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뭐 I need some more explanation. 똑같은 표현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나는 뭐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 더 해주세요. 뭐 can you explain more? 하고 같은 표현이 I need more explanation.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inconvenience하고 inconvenient가 보이는데요. 일단 이거 in이 빠지면 convenience, convenient인데 이거 in 붙여서 반대말 만들어 다릅니다. convenience 하면 편리였습니다. convenient 하면 편리한이었습니다. 근데 im 붙여서 반대말 만듭니다. 보통 뭐 happy 같은 애들은 on을 붙이죠. happy, unhappy. 근데 in을 붙여서 뭐 active, inactive 이런 애들도 있습니다. 활동적인 active, 뭐 활동적이지 않은 inactive. in을 붙여서 반대말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inconvenient하고 같은 말, 여러분들 이제 어휘 여기 어느 정도 써야 되니까 inconvenient하고 같은 말은 뭐가 있겠습니까? inconvenient하고 같은 말은 uncomfortable 있겠죠. uncomfortable, inconvenient. 불편하죠. uncomfortable, inconvenient. 불편한, inconvenient, uncomfortable. 그 외에도 뭐 uneasy. 엄마야? 너는 왜 나타나니? 다른 애들 다 잡아야 되겠다. 잠깐만요. 다른 애들 다 죽이고. 에이? 아 내가 이걸 바꾼 거였구나. 어디 갔니? 알겠구나. 뭐 좀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됐네. 예, 또 뭐 같은 말은 uneasy 같은 애도 있습니다. 아이고. uneasy. 뭐 easy가 쉬운 이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편리한 이란 뜻도 있습니다. 편한. uneasy, 불편한. uneasy. 뭐 편하게 있어. take it easy 이렇게 하잖아요. 편하게 있어. take it easy. uneasy, uncomfortable, inconvenient. 어휘력이 중요해진다 했습니다. 여러분 겨울방 할 때 특히 단어 엄청나게 외워야 돼요. 알겠습니까? 뭐 물어보면 이거 왜 틀렸어? 그러면 이거 단어 몰랐대 전부. 그럼 단어 좀 해! 오케이. 그 다음에 inventor. 뭐 다 아는 단어 나왔습니다. invent, inventor, invention. 뭐 이런 파생어들. 파생어들 알아두시고요. manager. manager가 뭐 이런 뜻이면 manage는 무슨 뜻일까요? manage. 관리하다겠죠. 그렇습니까? manage, 관리하다. 오케이. 뭐 다, 뭐 금방 뭐 추측 가능하죠. 매니저가 뭐 이런 뜻이니까 manage는 관리하다겠죠. maintain 뭐 이런 것도 있고 관리하다. maintain manager. 그러면 뭐 musician, 뭐 music, musical, musician 뭐 이런 파생어도 있죠. 뭐 이렇게 요렇게 붙으면 사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매직, 매지션이라든지 뭐 피직스, 뭐 피직, 피지션, 뭐 외과 의사, 뭐 피지션, 뮤지션, 뭐 IST, 뭐 리스트 이런 거, 플, 뭐 피아니스트 이런 것도 있죠. 뭐 사람 만드는 몇 가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뭐 ER 붙이는 경우도 있고요. 드라이버 이런 거라든지. 그래서 사람 뭐뭐뭐 하는 사람 직업을 나타내는 뭐 ER 붙여서 직업 만들 때도 있고 뭐 발레리나 이런 식으로 만들 때도 있고 뭐 플레이어 이런 것도 있고 뮤지션, 매지션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붙으면 뭐 하는 사람인 겁니다. 이렇게 추측이 가능해야 되겠죠. 어휘력이 늘어서 뮤지션, 음악가, 매지션, 마법가, 마법사, 뭐 피지션, 외과 의사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패션. 그쵸? 패션. 열정이죠. 열정. 열정. 패션은 열정인데 근데 패시브 하면 이거는 비슷하게 생겼는데 뜻이 반대입니다. 패시브는 수동적인이란 뜻입니다. 수동적인. 그러니까 비슷하게 생겼다고 뜻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비교입니다. 비교. 패션은 열정인데 패시브는 수동적인입니다. 남이 시켜야 뭐를 하는 이런 뜻입니다.
패션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액티브 하겠죠.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은 능동적이겠죠. 그래서 패션은 열정인데 패시브는 수동적인, 남이 시켜야 뭐를 하는, 이런 뜻입니다. 액티브한 거에 반대말이죠. 능동적인 액티브. 우리 패시브는 수동태 할 때도 배웠습니다. 패시브 폼 하면은 수동태를 얘기하고요, 액티브 폼 하면 능동태를 얘기하고요. 패션은 열정, 정열, 뭔가를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reason. reason은 비슷한 말이 cause죠. cause. cause의 뜻은 원인인데, 너 그렇게 한 이유가 뭐니? 넌 그렇게 한 원인이 뭐니? 똑같은 질문이죠. 그러니까 이유하고 원인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cause는 동사로도 쓰이죠. cause가 명사로서는 원인인데, 동사로서는 무슨 뜻입니까? 무엇 무엇을 일으키다죠. 어떤 일을 발생시키다죠. 타동사로서. happen은 자동사인데, 발생하다인데, cause는 어떤 일이 발생하도록 만들다. make something happen이죠. cause는. So reason. 이유, cause, 원인. 같은 말. why the reason? 이유가 뭐야? why the cause? 원인이 뭐야? 왜 그런 일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일을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그 오리진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그 다음에 reason하고 같은 말은 또 why도 있습니다. why. why도 뭐 의문사로만 쓰이는 게 아니고 명사로서 이유란 명사로도 쓰입니다. why, 이유. why is the reason? why is the why? 이유가 뭐야? why the cause? 뭐 보통 reason은 같이 쓰는 전치사가 of를 많이 쓰겠죠. what is the reason of? 이런 식으로. what is the reason of this? 이거 이유가 뭐야? what is the cause of this? 이거 원인이 뭐야? 예, role. role model, 이런 얘기 많이 하죠. role model. 그렇죠? 역, 뭐, 닮고 싶어 하는 사람 role model이죠. 역할 모델이죠. role model. 그 다음에 역할을 하다라는 표현 통째로 많이 쓰이는데요. 이거 역할을 하다, 뭐, 이거 참고로. 참고로 역할을 수행하다, 역할을 하다. 밑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play a role. 이렇게 쓰입니다. play a role. 플레이를 꼭 놀다라고만 생각하면 착각할 수 있어. play a role 하면 역할을 하다. 여기다가 뭐 important 이런 말 넣을 수 있겠죠. play an important role 이런 식으로. play an important role. 중요한 역할을 하다 이런 뜻이겠죠. 수고하셨습니다. 플레이를 꼭 놀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play an important role. 중요한 역할을 하다. 안녕히 가세요. 뭐 you must play your role. 넌 네 역할을 해야 돼. 이런 뜻이겠죠. 그다음 뭐 롤, 혹시 뭐 롤 이런 단어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롤 이건 구르다죠. 구르다. 구르다, 굴리다. 됐습니까? 뭐 롤 케이크 할 때 이거죠. 굴려서 만든 케이크는 롤, ROLL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serving. serving이 이제 뭐 dish하고 비슷한 뜻입니다. 뭐 a serving 하면 한 뭐 1인분 뭐 이런 뜻입니다. a serving. 한 번 갖다 주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한 명을 위해 갖다 주는 거, serving. 1인분 한 그릇. 뭐, dish하고 비슷한 의미로 쓰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serve가 이제 대접하다 이런 뜻이 있으니까. serve, 대접하다, 접대하다, serving. 그 다음에 이제 slice. slice는 뭐, 우리가 뭐, 우리 뭐, 그, 물 한 잔을 뭐라 합니까? glass of water라고 그러죠? 그쵸? glass of water. 치즈 한 조각 할 때는 a slice of pizza라든지, 아니 a slice of cheese라든지, 뭐 빵 한, 뭐 칼로 자른 일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a slice of bread. 빵 한 조각, 뭐 치즈 한 조각 할 때 쓸 수 있습니다. a piece of cheese라고 하죠. a piece of cheese, a slice of cheese. 뭐 두 조각 하고 싶으면 two slices of cheese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이거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이건 슈퍼맨 할 때 뭐 뛰어넘는 뭐 우월한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서퍼라고 있습니다. 서퍼. 서퍼. 보통 우리가 뭐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디너라고 비슷한 뜻으로 배우죠. 디너. 디너 서퍼. 저녁 식사를 서퍼. 뭐 더 레스트 서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더 레스트 서퍼가 뭐겠어요? 더 레스트 맙 서퍼. 최후의 만찬이겠죠. 누가 그랬어요? The Last Supper 누가 그랬습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랬죠 뭐.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탱크를 보통 뭐 전쟁 무기 탱크만 생각하는데 어떤 액체나 기체를 담아놓는 컨테이너. 컨테이너가 뭐예요? 통이죠, 통. 됐습니까? 뭐 영양품은 컨테이너 for liquid or gas겠죠. Container for liquid or gas. 액체나 기체를 위한 담아놓기 위한 컨테이너 통을 탱크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열대어 같은 거 취미 가진 사람들한테 탱크하면 그냥 어항을 탱크라고 그냥 부르죠. 됐습니까? 컨테이너라는 거, 탱크는 컨테이너의 일종이다. 어떤 고체를 담아 놓는 게 아니고 리퀴드나 또는 뭐 플루이드한 거, 흐를 수 있는 거, 플로잉 할 수 있는 상태의 가스나 리퀴드를 담아 놓는 통을 탱크라고 하고요. 여기까지 뭐 주로 명사들, 그 외에 뭐 파생어 동사도 만나봤습니다. 주로 명사와 뭐 다양한 파생어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 부사, 전치사 한꺼번에 하네요. artistic, 뭐 artistic talent 한 뭐겠어요? artistic talent. artistic talent 한 뭐겠어요? artistic talent. 예술적 재능이겠죠. 그렇죠? 뭐 artistic talent 뭐 이런 식으로 붙여서 익히면 좋습니다. artistic talent 또는 artistic gift. 예술적 재능을 얘기하죠. 됐습니까? gift 선물이라고 알아두면 안 돼 이제. 됐습니까? 재능이라는 뜻도 있어. artistic gift. 예술적 재능. artistic talent. 뭐 artistic exhibition 뭐 이런 거 하면 돼. 붙여서 얘기하면 되는데 artistic chef 하든지 뭐 artistic chef, artistic exhibition. 뭐 예술적 전시회, 예술적인 요리사 뭐 이런 것들. 뭐 파생어로는 아티스트라든지 아트 같은 것도 있죠. 예술가, 아티스트, 예술, 아트, 아티스틱, 예술적인. 그다음에 크리에이티브 나오네요. 뭐 크리에이티브 뮤지션 뭐 이러면 되겠네요. 크리에이티브 인벤터, 크리에이티브 뭐 뮤지션 이런 거 하면 되겠네요. 창의적인 뭐 미술가, 음악가, 반면가. 뭐 크리에이티브 파생어 되게 많습니다. 일단 뭐 하나 보여주고 있네요. 크리에이티비티 명사. 그 다음에 동사형은 뭡니까? 동사형은 뭐 크리에이트죠 뭐. 그쵸? 됐습니까? 그 다음에 명사형은 뭡니까? 명사형이 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크리에이션이 있네요. 크리에이션 창조란 뜻이지 말 그래요. 크리에이션. 그 다음에 뭐 크리처 이런 것도 있죠. 크리처, 우리가 크리처죠. 갓의 크리처죠. 됐습니까? 뭐 애니멀이나 플랜트나 피플, 휴먼 이런 거 뭐 시작에서 우리 같은 존재의 크리처, 피조물이라죠. 피조물, 신이 만든 대상 이런 걸 크리처라 그러고요. 그 외에도 뭐 영화 같은 데서 크리처 이러면 괴물 같은 거 나오는 걸 크리처물이라고 합니다. 에일리언 같은 거 나온 거 이런 거 크리처물이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만든 대상물이 된 걸 보고 크리처랍니다. 그럼 크리처를 만드는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크리에이터라 그러죠. 크리에이터, 창조자, 크리에이터. 그래서 갓이 크리에이터고 신이 크리에이터고 우리는 크리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크리에이터가 하는 행위를 크리에이션이라 그러고요. 창조죠, 창조. 창조, 피조물, 창조주. 명사들이 뭐 몇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크리에이티비티 이런 거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거를 보면 아까 전엔 인컨비니언트, 인컨비니언스였어. 아까 관계로 보면 인컨비니언트 불편한, 인컨비니언스 불편. 보통 이제 to하고 ce가 뭐 important는 형용사인데 importance 하면 명사되는 이런 애들도 있죠. important 중요한, importance 중요, 뭐 different, difference 이런 애들도 있습니다. different, difference, inconvenient, inconvenience 이런 애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creative, creativity 이렇게 되는 애들도 있습니다. 뭐 그랜드 피아노 이런 말 들어봤죠? 그랜드 피아노.
그렇죠? 그랜드 피아노 이렇게 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뭐 다리 같은 나무짝대기 갖고 이렇게 뭐 이렇게 뚜껑 열려 있는 거 그럼 그랜드 피아노라 그러죠. 정식 연주를 하기 위한 보통 여기 있는 건 뭐 연습용 피아노는 줄여놓은 거죠. 그걸 그랜드 피아노를 뭐 그랜드 뭐 이런 뜻이고요. 뭐 그랜드 머더, 그랜드 파더 할 때도 들어있죠. 위대한 아빠인가 봐요. 오케이, 그 다음에 부사가 나오고 있네요. Honestly, 뭐 정상인입니다. Kind, kindly, honest, honestly. 그러니까 뭐 형용사에 ly 붙이면 부사 되고 뭐 명사에 ly 붙여서 love, lovely 이렇게 되면 명사 형용사 된다 뭐 이런 얘기 할 때 뭐 ly 붙였다고 무조건 부사는 아닙니다. 뭐 방금 전에 본 것 같은 거 뭐 famously 이런 것도 봤고 deeply 이런 것도 봤고 이제 honestly 이런 것도 보는 모양이네요. 뭐 프랭클린이 유명하게 말했으면 유명한 말했으면 famous 뭐 famously said고 그다음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honestly 우리 솔직하게 말해서라는 그 수거처럼 쓰이는 분사 배웠는데 뭐였더라? 솔직하게 말해서가 뭐였더라? 솔직하게 말해서가 뭐였더라? frankly speaking이었죠. frankly honestly frankly F-R-A-N-K-L-Y Frankly speaking, honestly speaking 수거로서 쓰이는 거 우리 얼마 전에 만나봤죠. 뭐 Frankly speaking 대신에 To be frank with you 이런 것도 쓰입니다. 너에게 솔직하게 말하자면 To be frank with you, frankly speaking. 그 다음에 이제 자 innovative는 조심해야 될 게 뭐냐 in이 붙으면 아까 전에 반대말 된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반대말 아닙니다. 그냥 innovative라는 단어가 있는 겁니다. 아까 전에 inconvenient, inconvenience는 convenient, convenience의 반대말이지만 innovative는 novative의 반대말 아닙니다. 됐습니까? 그냥 innovativ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혁신적인 뭐 innovative invention 뭐 innovative 뭐 이런 거 innovative invention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innovative 뭐 DC 뭐 이런 거 하든지 명사형은 뭐겠습니까? innovation이겠죠? 명사형 혁신이란 뜻이겠죠. 혁신 innovation 뭐 광고에서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innovation 그 다음에 동사형은 뭐겠어요? 동사형? innovate겠죠 뭐 혁신하다 innovate 됐습니까? 혁신하다 innovate innovation, innovative 그 다음에 뭐 rare는 앞에서도 나왔네요. rare book 할 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이제 rarely 하면 우리가 문법적으로 뭐 배울 때 만났습니까? rarely 얘 무슨 부사다 이 빈도부사 할 때 했었죠. 이거 뭐하고 같은 뜻으로 배웠습니까? rarely 하고 같은 말 hardly나 또 seldom 내 안에 낯있다 시리즈였죠. 거의 뭐뭐 하지 않는다 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 I rarely have pizza 나 거의 피자 먹지 않는다는 뜻이죠. 절대 안 먹으면 never 네 뭐 아주 뭐 한 1년에 한두 번 이런 느낌 rarely, seldom, hardly 이런 거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과에서는 rare가 희귀한이라는 뜻을 쓰였지만 또 대화파트에서 여기에 6과의 대화파트에서 the steak was too rare 너무 덜 익었어요 이런 뜻이겠죠. 그렇습니까? The steak was too rare 이러면 그 스테이크가 너무 희귀합니다가 아니고요 너무 덜 익었다는 뜻으로 쓰인다는 거 레어가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 레어템 이러면 희귀가 아니고요 뭐 레어미트 하면 희귀한 고기가 아니고 덜 익은 고기 이런 뜻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satisfied ED형이니까 어떤 감정 느낄 때 쓰는 거겠죠. 뭐 만족을 시키는 이란 형용사도 있죠. satisfying이겠죠. FYING 뭐 만족을 시키는 만족을 주는 뭐 예를 들어서 뭐 DC는 DC인데 어떤 DC를 먹고 serving은 serving인데 어떤 serving을 먹고 satisfying DC를 먹고 I am satisfied 하겠죠. 뭐뭐에 만족하다란 수고도 외워둬야 되는데 be satisfied with였죠. 그거 by를 쓰지 않는 수동태 할 때 했었습니다. 뭐뭐에 만족하다 be satisfied with
다음에 이제 satisfy 하면 일단 명사형은 뭘 것 같아요? 명사형은 satisfaction 이겠죠. satisfaction 이 명사형. satisfaction이 명사형이란 말은 satisfaction의 뜻이 뭐란 말이에요? 만족이란 뜻이란 말이죠. 됐습니까? 동사형은 satisfy죠. fy. 그러니까 만족시키다 satisfy. 만족 satisfaction. 그 다음에 형용사형은 satisfactory죠. satisfactory. satisfactory가 형용사형이란 얘기는 얘가 무슨 뜻이에요? 만족스러운 이란 뜻이죠. 만족을 주는. satisfying result 또는 satisfactory result를 받고 I am satisfied 하는 거죠. satisfactory, satisfaction, satisfy, satisfying, satisfied. 그리고 반대말은? 뭐 뜻이 뭐예요? 불만족하리겠죠? 그렇죠? 뭐 unsatisfied 이런 게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좀 되니까 파생어가 많은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파생어를 많이 알아둬야 됩니다. 자, 일단 successful 성공한이죠? 성공한. success 성공이고요. 명사죠, 명사. success. 동사는 뭐였습니까? 동사. succeed였죠. succeed 동사. 근데 전에 한번 여러분들 그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중학교 때는 succeed를 성공하다라고 가르쳐줘 놓고 생뚱맞게 아무 관련이 없어 보이는 또 다른 뜻도 하나 있다 그랬는데 그게 뭐였더라? 계승하다, 뒤를 잇다 라는 뜻도 있다 했어요. 대부분 뭐 3대째 갈비탕집 뭐 이런 거 있잖아. succeed 했단 말이죠. 성공했단 얘기 아니고 이었단 말이죠. 뒤를 이었다, 계승했다. 계승하다 일 때 형용사형이 뭐냐면 successive입니다. successive. 그럼 successive 계승하다 일 때의 형용사형이 successive란 얘기는 successive의 뜻이 뭐란 얘기일까요? 뒤를 잇는, 이어지는 이란 뜻이죠. 이어지는, 연속된, 이어지는, successive. 그러니까 successful도 형용사고 successive도 똑같은 단어로부터 온 형용사인데 successful은 성공하다 라는 뜻일 때 형용사고요. successive는 계승하다, 뒤를 잇다 라는 뜻일 때 형용사입니다. 이어지는 successive.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surely, certainly, 뭐 sure가 certain하고 같은 뜻이란 거 오가에서 했습니다. 또 같은 말이 뭐가 있었더라? sure, certainly 하면 한 단어 좀 최소한 한 단어 더 떠올라야 되는데 뭐였습니까? 뭡니까? 그쵸? confidently도 있겠죠. confidently 확실하게란 뜻이죠. confident 자신감 있는 확실한이죠. Surely, certainly, confidently. 확실하게, 자신감 있게. 됐습니까? 그리고 confident가 형용사면 명사는 뭘 것 같아? confident가 자신감 있냐라는 형용사니까 명사는? confident가 형용사면 명사는? confidence겠죠. 뭐겠어요? confidence, 자신감, confidence, important, importance, different, difference, confident, confidenc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throughout은 전치사입니다. 요런 뜻에 보면 뜻에 이제 우리말 뜻에 요런 식으로 써 있는 거 있죠? 뭐 뭐뭐의 밑에, 뭐뭐의 위에, 뭐뭐 내내 이런 애들은 뭐 무슨 품사입니까? 다 전치사예요. 전치사. 우리말은 여기다가 이제 뭐를 갖다 놓는데 영어는 뒤에다 갖다 놓죠. 뭐 그날 하루 내내 뭐 throughout the day throughout 됐습니까?
through. 자, 이거는 스펠링 조심해야 돼, 스펠링. 됐습니까? 일단 through라는 단어. through. 뭐뭐를 통과하여란 전치사 이건. 근데 이거 강조해서 out 했으니까 막 통과해서 훅 지나간 거야. 그러니까 뭐뭐 내내 끊김없이란 뜻입니다. 끊김없이 쭉 계속 이어서. 그래서 이게 지금 뭐랑 뜻이 좀 비슷하냐면 during하고 좀 비슷하면 during. during도 전치사고 throughout도 전치사니까 뒤에 어떤 것만 오겠죠. 그러니까 during the day 해도 뭐 그날 하루 동안인데 그걸 좀 더 강조해서 쉼 없이 쭉 어떤 행동을 하는 말이 앞에 나와. 뭐 he practiced playing soccer. 근데 he practiced playing soccer during the day 하면 이 느낌보다는 뭔가 좀 더 어느 표현을 쓰는 게 좀 더 열심히 연습했다는 느낌이든요. He practiced playing soccer throughout the day 하면 좀 더 쉼 없이 줄곧 내내 연습했다 이런 뜻으로 뭐하고 뜻은 비슷하다? doing하고 비슷한 면이 있다. throughout도 것을 가지고 during도 어떤 것을 가진다는 거. 그게 through 스펠링 뭐 through하고 뭐 이건 뭐예요 이건? 이건 도어죠 도어. 비록 뭐뭐이지만 그쵸? 이건 뭐예요 이건? 이건 thought죠 thought. think의 과거형이기도 하고 생각이라는 명사 think thought thought 그쵸?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이건 taught죠 taught. teach의 과거형. 내가 얘들 헷갈렸기 때문에 니들한테 얘기하는 건 니들 헷갈리지 말라고. throughout through, though, thought, taught. 다 구분 됩니까? 네, throughout, through, through the door. 그 문을 통과해야 할 때 그건 through. 그 다음에 though, even though, although. 비록 뭐뭐이지만, though. gh가 소리 안 나죠? 저 gh가 소리 나는 거. 얘는 th하고 리을 소리가 들립니다. through야, through. 근데 얘는 리을이 없어. 그래서 얘는 though야, though. 그 다음에 얘는 thought야, thought. So think, thought, thought. 얘는 th가 아니야. taught야, taught. teach, taught, taught. throughout. 스펠링 주의하세요, 스펠링.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ly 붙인 부사가 또 보이네요. unfortunately. 뭐, 불행하게도. 뭐, unluckily하고 같은 말이겠죠. unluckily. 불행하게도. unluckily, unfortunately. 그 다음에 형용사는 뭐 얘가 부사였으니까 ly 떼서 unfortunate, unlucky, 불행한. 됐습니까? 여기서 더 얘기할 거는 얘도 이제 얘도 이제 뭐에 갖다 붙일 수 있냐면은 뭐 however류입니다. 이거 however류. unfortunately 뒤엔 당연히 어떤 내용이 나오겠어? 뭔가 안 좋은 내용이 나오겠죠. 맞습니까? 뭐 그는 뭐 열심히 뭐 북한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수행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총 맞아 죽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 됐습니까?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뭐 however는 뭐 however 앞에 문장하고 however 뒤에 문장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을 때. 뭐 비가 막 옥수같이 쏟아졌습니다. 뒤에 나는 친구들과 축구했습니다. 사이에는 however 들어가면 되겠죠. 여기 접속부사가 중요 문법 아닌가?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니까 접속부사가 중요 문법인 것 같은데? 아닌가? 슬슬 나오려고 하나보다. 자, 그 다음에 유니크, 유니클리도 보입니다. 유니크. 유니크는 앞에서 뭐, 우리 오과 본문할 때 너만 그런 고민 갖고 있는 것 같아? 할 때가 나온 적 있습니다. 됐습니까? 유니크는 형용사고, 유니클리는 부사고. 뭐 그런 것들 보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사. 자, 동사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보이네요. appreciate. 아까 전에 내가 success가 서로 아무 관계없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다 그랬죠. 성공하다하고 계승하다. 그럼 appreciate도 그렇습니다. appreciate는 thank you의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estimate의 뜻도 있습니다. recognize의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I appreciate you가 난 당신에게 고마워요 라는 뜻이지만 뭐 I appreciated the true value of the painting. The true value of the painting은 뭐야? 그 그림의 진정한 가치를 고마워하다가 아니고 그때는 알아보다
고마워하는 거하고 알아보는 거하고는 다르죠? 근데 appreciate가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appreciate가 그러니까 고마워하다란 뜻으로 쓰였는지 진가를 알아보다란 뜻, 뭐 진가를 알아보다란 뜻으로도 쓰이고요. 감상하다란 뜻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appreciate는 가만 보니까 여러분들 2학년 때도 했더만 투란도트 할 때 했잖아.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 if you know the storyline of the Turandot you will be able to appreciate Turandot better 할 때 했어요. 투란도트를 더 잘 감상할 수 있을 겁니다 할 때 한번 나온 적 있습니다. 명사형은 뭘 것 같아요? 어프리시에이션이겠죠. 어프리시에이션 감사, 감상 됐습니까? 어프리시에이션 어프리시에이트, 어프리시에이션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추초초준 아직도 모르면 안 되겠죠? 추초초준 쉑슉 쉑큰 3단 변신. 그 다음에 명사형은 잘 알텐데 명사형은 초이스죠? 됐습니까? 선택 뭐 광고할 때 뭐 커피 광고하면 뭐 자꾸 테이스터스 초이스 뭐 맛본 사람들의 미식가들의 선택 뭐 이런 뜻이죠. 테이스터스 초이스. 그 다음에 이제 complain, complain, complaint. 자 얘는 이렇게 생겼네요. 됐습니까? complain 동사고요. complaint가 명사입니다. 명사, 명사. complain. 아까 무슨 explanation이었나? 그렇죠. explain, explanation 이렇게 됐습니다. 아까는 explain은 동사였고 explanation이 명사였는데. complain은 complain, complaint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consider, consider 깊이 생각하는 거죠. 명사형은 뭘 것 같아요? 명사형은 당연히 뭐겠다. consider consideration 이겠죠. consideration. consider consideration. 심사숙고 깊은 생각 consideration. 그 다음에 뭐 decorate. 그렇죠. decorate 장식하다. 뭐 영영풀이는 make something more beautiful 뭐 이런 거? 뭐 뭔가를 make a 어떤 이죠 더 아름답게 만드는 거. 명사형은 뭘 것 같아요? 명사형은? decoration이죠 뭐. decoration cake. decoration 장식 케이크죠. decoration cake. decorate decoration.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pay, paid, paid는 아실 거고요. pay, paid, paid. 명사형은 payment죠. payment. 지불, payment. 뭐, 인터넷 쇼핑, 온라인 쇼핑 같은 거 하면 place your payment 이렇게 나옵니다. 뭐, 아마존 같은 외국 사이트에서 뭐 구매할 때 뭐 이제 마지막 결제할 때 place your payment. place 확정하세요. your payment 지불을 확실하게 하세요. place your payment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promise. promise는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됩니다. 약속도 되고 약속하다도 됩니다. promise. 약속, 약속하다. 그 다음에 얘는 그니까 명사형도 같아요. 명사도 같습니다. promise 약속 약속하다. 그 다음에 promote 뭐 승진시키다는 뜻도 있습니다. promote 승진시키다 촉진하다. 얘 명사형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뭐
많이 들어봤는데. 뭐라고? 프로모션이라 하죠. 프로모션. 홍보, 판초, 프로모션, 촉진. 뭐 촉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뭔가 빠르게 될 수 있게 하는 거. 프로모션. 뭐 프로모션 기간이다. 뭐 영화 프로모션 기간이라서 뭐 탐 크루즈가 영화 프로모션 기간이라서 홍보 기간이라서 왔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provide 제공하던데요. provide가 조심해야 될 내용이 좀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provide의 뜻이 제공하다니까 이거를 뭐 provide a b 하면 뭘 것 같아? a에게 b를 제공하다 일 것 같죠. 근데 얘는 이렇게 절대 쓰면 안 돼. 지금 설명하는 건 뭐냐 하면 사형식으로 착각하기 쉬운 삼형식 동사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수여 동사가 아닌 동사. 한국 사람 입장에서 수여 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거. 한국 사람 입장에서 수여 동사로 착각하기 쉽단 말은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이란 말을 붙여서 말이 자연스럽게 되는데 영어에서는 안 되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는 안 씁니다. give처럼 못 써요 얘는. 그러니까 수여 동사라는 박스가 따로 있고 거기에 give, show, teach, buy, cook 이런 게 있는 이유가 있어. 걔들은 돼. 알겠습니까? 근데 provide는 안 돼. 그래서 provide A with B 하면 여기에 보통 whom에 대한 대답이 옵니다. 누구누구에게 그 다음에 B 자리에 what이 옵니다. provide A with B 하면 provide whom with what 이런 식으로 with 뒤에 물건이 오는 게 자연스럽네요. with 뒤에 물건. provide and with B 하면 A에게 B를 주답니다. provide a b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거 같은 표현이 뭐냐? provide a with b는 provide b b를 준대요. 이게 물건이라 했죠. 물건 for a 이렇게 쓰입니다. provide b for a a를 위해서 b를 준다. 뭐 ab하고 b하고 위치를 바꿨는데 사형식이라면 둘 중 하나에는 전치사가 없어야 돼. 근데 얘는 둘 다 전치사가 있어. 그러니까 수여동사가 아니란 말이야. 사형식으로 못 쓴단 말입니다. b를 위해서 a를 준다. 아, a를 위해서 b를 준다. for a. 그 다음에 pursue가 나오네. pursue 추구하다. 뭐 follow하고 비슷한 뜻입니다. follow. 근데 follow보단 좀 더 뭐 노력하는 느낌. follow는 그냥 뭐 좀 따라가는 이런 느낌이고요. 뭐 pursue나 뭐 chase 이런 거 비슷한 뜻이겠네. chase pursue 추구하다. 그러니까 원래 추적하다 따라가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자신의 목표를 chase하고 자신의 목표를 pursue하면 추구하다라는 뜻이겠죠. 됐습니까? 원래 범인을 pursue하다 이런 뜻입니다. 범인을 따라가다 추적하다 이런 뜻인데 뭐 범인 뒤에 뭐 범인 말고 목표가 뭐면 pursue your goal 이러면 목표를 따라가라, 추구해라. 자, 스퀘어가 동사죠. 그러니까 스퀘어가 겁주다니까 스퀘어링은 뭐가 된 거고. 겁을 먹은 거야, 겁을 주는 거야. 겁을 주는 거고, 겁을 먹으면 스퀘어드가 되는 건 다 뭐 굳이 안 써도 아시죠. 됐습니까? 스퀘어링 무비를 보고 스퀘어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waste 같은 경우에 뭐 시간 낭비하지마 이렇게 하면 되겠죠. don't waste your time 뭐 돈 낭비하지마 don't waste your money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unimportant 하거나 unnecessary 한 곳에 불필요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곳에 unnecessary 불필요한 곳에 뭔가 spend money 하는 행위를 waste라고 하겠죠. 그 명사로서는 쓰레기란 뜻도 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be based on은 뭐 외국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this movie is based on a true story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this movie is based on a true story 이 영화는 실화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실화를 바탕하고 있습니다 할 때 be based on this movie is based on a real story true story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be known as 어떤 자격을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자격 어떤 자격으로서 뭐뭐로서 알려져 있다.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is known as a inventor 이렇게 나오겠죠. an inventor 발명가로서 또는 뭐 artist로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뭐 니들 뭐 요리사로 유명한 거 몰랐지? 뭐 이렇게 본문에 나옵니다. be known as
그리고 이 빈원 as를 알면 빈원 2는 뭐였더라? 누구누구에게 알려져 있다. 됐습니까? 뭐 BTS 너무 지겹겠다 여러분들. 뭐 BTS가 BTS is known to 뭐 teenagers in the world 하면 되겠죠. 누구누구에게 유명하답니다. 누구누구에게 어떤 집단에게 어떤 무리에게 be known to 누구누구에게 유명하다 누구누구에게 알려져 있다. 그 다음 be known for는 뭐뭐 때문에 유명하답니다. be known for 뭐뭐 때문에. 그러니까 유명해진 이유를 얘기하고 싶을 때는 be known for. 인기 있는 사람들 대상을 얘기하고 싶으면 be known to the teenagers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어떤 자격 뭐로서 뭐 선생으로서 예술가로서 잘 알려져 있다 뭐 이런 거 할 땐 be known as. 그 다음에 이게 by itself가 아니고 원래 저절로는 of itself인데 뭐 by itself도 저절로란 뭐 비슷한 뜻으로 써놓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비슷한 뜻은 뭐가 있다? of itself automatically of itself by itself 원래 by itself는 뭐 언론이란 뜻으로 by oneself는 언론인데 뭐 automatically란 뜻도 이제 가지게 되었나 보네요. 언어라는 게 자꾸 변하니까. 자, 그 다음에 feel like doing 뭐뭐 하고 싶다죠. 그렇죠? feel like doing이니까 얘는 뭐하고 똑같다? want to do 하고 비슷한 의미를 전달하고 싶을 때 쓰겠죠. 근데 want는 to do 좋아하고요. 여기에 feel like 할 때 like는 전치사니까 뒤에는 동사가 오고 싶으면 do가 오고 싶으면 doing의 형태 feel like doing, want to do 뭐뭐 하고 싶다. 그러니까 여기에 feel like 뒤에 오는 동사의 형태를 틀리지 않아야 되겠죠. feel like doing 그다음에 fill out, fill out은 뭐 fill out the form으로 그냥 알아두세요. fill out the form. 이 form이 서식이거든요. 뭐 여러분들 뭐 동사무소 같은 거 갔을 때 뭐 이렇게 뭐 사실 인터넷 같은 거 뭐 어떤 사이트에 가입할 때 뭐 주소 쓰고 뭐 이름 쓰고 전화번호 쓰고 하는 그런 걸 양식이라 그러고요. 영어로는 form이라 합니다. form. fill out the form 하면 거기에 뭐 주소 적고 주소 전화번호 적고 이런 행위를 fill out the form 입니다. fill out the form 뭐 여기 주소 쓰시고요 전화번호 쓰시고요 이런 행위를 fill out the form. 그러니까 fill이 채우다고 out이 주는 거니까 뭘 이렇게 써갖고 주는 걸 fill out이라고 하는 겁니다. fill out the form 그래서 양식을 써서 제출하다. 뭐 그 다음에 뭐 please give me a chance 하겠죠. 그쵸? please give me a chance. chance하고 같은 말 뭐였더라? opportunity였죠. please give me an opportunity. give me a chance. give me an opportunity. give me a chance. give me an opportunity. 여러분들 2학년 때하고 단어의 질이 확 다르죠?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아야 돼요. 슬슬 시동 걸고 있네요. Have a look at, 뭐 take a look at도 쓰이고요. Have a look at, 뭐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뭐 이런 거. 제가 한번 살펴봐도 될까요? May I have a look at it? 이런 거. May I take a look at it? 그 다음에 이제 look good on의 주어는 보통 뭐가 오겠다? 옷이 주로 오겠죠. This shirt looks good on you 이렇게 쓰이겠죠. This shirt looks good on you. These shoes look good on you. 뭐 신발이 잘 어울려요. 뭐 셔츠가 잘 어울려요. 됐습니까? Good on you. It looks good on you. 그거 너한테 잘 어울리네. It looks good on you. On you의 뜻이 네가 입었을 때 이런 뜻입니다. It looks good on you. 잠깐만! 조금만 더 해야 된다. 학원, 왜? 아, 벌써? 그러면 일단 알았어. 잉? 거기 말고 거기가 더 나은데. 저기, 뭐야, 4층. 저기, 어디 4층이지? 아니, 그거, 풍미 있는 건물 4층.
아, 풍미 있는 4층인데 그 이름 뭐더라? 고깃집 4층인지 그 옆에 4층인지 하여튼 거기. 자, 그 다음에 now that입 now that. now that은 뭐하고 같은 뜻이냐? because, since, as하고 같은 뜻입니다. now that을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제 뭐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란 뜻이 있긴 합니다. 이제 뭐뭐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뭐 하니까. 이제 뭐뭐 하니. 이제 너 이런 거 알고 있으니까. 이제 내가 그런 거 알려줬으니까. now that you know that. 이런 거. now that you know about it.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이제 너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됐습니까? now that I told you not to do that. 내가 이제 너한테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일 하지 말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런 뜻. 뭐뭐 할 것 같으니까는 chances are that 이었고요. 이제 내가 뭐뭐 했어. 이제 뭐뭐 하니까 now that 주어 동사. 뭐 that 있으니까 아니다 다를까 뒤에 주어 동사 올 겁니다. now that 누가 뭐뭐 하니까. 그 다음에 of all time 역대 역대급이다 할 때 of all time 역대급 of all time. 그래서 put A in charge of B. A를 B의 책임을 맡기답니다. 뭐 설거지를 설거지 하다를 여기다 놓고 싶으면 엄마가 나한테 설거지 하라고 맡겼다. Mom put me in charge of washing the dishes. 이렇게 하면 되겠죠. Mom put me in charge of washing the dishes. Mom put me in charge of cleaning the house. 뭐 청소 맡겼다. charge가 책임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충전이라는 뜻도 있죠. 그쵸? charge, 충전하다, 충전, 책임 이런 뜻이 있습니다. put in, 여기에 뭐 명사가 오고요. 동사를 넣고 싶으면 동명사로 만들어서 ing 붙여서 오세요. 그 다음에 sold가 뭐로부터 왔죠? sell, sold, sold죠. 그쵸?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이 몇 번째 녀석이니까? 세 번째 녀석이니까 팔다의 세 번째 녀석이니까 팔린이죠. 팔린. sold out, 다, out이 completely 의 뜻입니다. sold completely. 완전 다 팔린, 매진된. 됐습니까? 뭐, up이나 out이나 이런 것들이 completely의 의미를 갖고 있죠. 아까 뭐, 뭐, 어떤 뭐, 양식을 다 써가지고 내는 거 할 때도 fill out 했잖아, fill out. 그 다음에 이제 charge가 책임을 했으니까 take charge of는 책임을 맡답니다. 책임을 맡다. I took charge of washing the dishes. 뭐 설거지 내 책임이야 이런 거. 됐습니까? I took charge of cleaning the house. 집 청소 내 책임이야. 그 다음에 take on 뭐 take on the mission 하면 되겠네요. take on the mission. take on the mission은 뭐예요? 그 임무를 떠맡다라는 뜻이겠죠. take on the mission. I took on the mission. 내가 그 임무 맡았어. 이런 것들이 대화 파트나 본문 파트에 등장하겠죠. 오케이. 추석 잘들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